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 경제.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이야기하는 경제,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소비자들이 자동차 살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할부 기간이 3년 36개월이죠. 네. 뭐 2년도 있고 4년도 있고 뭐 최장 5년도 있는데 상당수 소비자들이 3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도 3년 기준으로 판촉을 강화하는데 그렇다면 왜 3년일까? 아, 이걸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재밌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3자 좋아하시잖아요. 석삼자. 3자 너무 좋아합니다. 자, 3년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서 보증 수리 기간 이것도 좀 영향을 줬다는 분석들이 있던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대부분의 자동차 보증 수리 기간이 일반 부품은 3년 6만 킬로미터 이내지만 네. 이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2년 4만 킬로미터 이내가 많았단 얘기죠. 예. 지금도 2년 4만 킬로미터 이내는 법적 의무 기간이고요. 예. 자동차 회사가 통상 뭐 3년 6만 킬로미터 이내, 길게는 4년 8만 킬로미터 이내 이렇게 해주는 거는 예. 추가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기간이고요. 네. 물론 뭐 3년 6만 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3년 지나면 고장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3년을 선호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는 하겠지만 이게 주 이유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자동차 회사들 그 리뉴얼이라고 하잖아요. 제품 변경 네네. 주기. 이게 한 3년 정도 안 됩니까? 아, 상당히 날카로우십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신차의 생명 주기를 보면 말이죠. 예.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온 다음에 한 3년 반 정도 지나면 부품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앞뒤 얼굴 살짝 바꿉니다. 예. 이게 우리가 보통 뭐 마이너 체인지 또는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이렇게 해서 새 차를 내놓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제품의 식상함을 느낄 때쯤 신차 분위기 한번 싹 내주는 겁니다. 네. 자동차에서도 이걸 팔아야 생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부분 변경 나오기 1년 전부터 3년째 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펼치는데 일종의 기대 수요를 가져가는 겁니다. 권 기자께서 칭찬해 주셔서요. 제가 한 가지 더 한번 맞춰볼게요. 네. 3년 정도 지나면 좀 지겨워지는 거 아닙니까? 심리적인 요인. 요런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할부 기간이 2년이 많았는데 어차피 할부로 자동차 살 바에야 1, 2년은 월 납입금이 부담스럽고 예. 4, 5년은 내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3년이 적당하다고 여기는데 우리나라 소비자가 말씀하신 대로 유독 3을 좋아한다는 분석도 분명 존재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미국 같은 데서는 4, 5년 할부를 많이 하는 데 반해서 유독 우리나라가 3년 할부로 선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기 나름대로 3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족적인 경향도 반영된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네요. 저 미국 네. 같은 데서는 4, 5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3년이라는 거. 그런데요. 네. 저도 중고차 한번 사봤는데요. 네네. 중고차 살 때 이거 4,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왠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3년까지는 그래도 탈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던데요. 그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이제 3년 자동차를 보통 언제 많이 바꾸냐?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년에 많이 바꾼다고 했잖아요. 예. 중고차 가치도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예. 자동차 새 차로 바꿀 때 가급적 개인들이 자기 목돈 안 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차 바꾸는데 뭐 추가로 돈 들어간다면 내가 왜 부담되지라고 안 바꿀 텐데 보통 3년 정도 지나면요 남은 잔존 가치 그러니까 중고차 가치 그 중고차 가격을 받아서 예. 신차 인도금 내고 뭐 기타 재반 비용 내면 개인 돈은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가고 네. 그냥 할부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 내가 차 하나 바꾸는데 그렇게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구나. 네. 아,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되는데 왜냐하면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한 50% 정도의 잔존 가치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50%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차인데 50%면 500만 원인데 네. 그 500만 원 가지고 다른 신차 살 때 인도금 내고 비용 다 제하고도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년 넘어가면 이제 그런 계산이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셨고 저도 뭐 한두 개 맞췄습니다만 이런 게 뭐 꼭
꼭 특정한 이유 하나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도 뭐 중고차 가치, 신차 주기, 이런 보증 수리 기간 이런 거 다 뭉뚱그려서 3년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죠? 그렇죠. 뭐 중고차 가치 숫자에 대한 선호 현상, 네. 자동차 회사의 신차 출시 주기, 보증 수리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3년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3년 할부를 많이 하고 또 보증 수리 때 또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3년 할부할 때요. 예. 네. 무이자 적용해 줄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부금융사가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카메이커들이 해 주는 건가요? 보통 자동차 회사가 판촉할 때 무이자 할부 제공합니다라고 판촉을 내걸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자동차 회사가 무이자를 해 주는 건지 할부금융사가 무이자를 해 주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게 네. 정확하게는 할부금융사가 무이자 상품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금융사는 돈 빌려주고 이자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러면 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손해 볼 텐데. 그렇죠, 남는 게 없죠. 네. 그 남는 그게 쉽게 말하면 그 이자를 자동차 회사가 주는 겁니다. 네. 보통 자동차 회사가 판촉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천만 원짜리 자동차에 백만 원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예. 그러면 이걸 일시불로 깎아줄 것이냐, 아니면 백만 원짜리 편의 품목을 추가로 제공해 줄 것이냐. 네. 아니면 100만 원어치 이자를 할부해서 깎아줄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나름대로 유효성이 있는 예. 소비자의 구매력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이자죠. 그렇군요. 그래서 무이자 전개하면 안 팔리는 차도 쑥쑥 판매가 늘어납니다. 이게 일종의 착시 현상이에요. 네. 그 보증수리 기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3년 외 6만 키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가격하고요. 이걸 만약에 네. 5년에 10만 키로 이렇게 그 판촉을 하게 되면 자동차 가격에 이게 묻어서 사실 우리 소비자들은 야 5년 10만 키로니까 훨씬 더 패키지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게 다 가격에 묻어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증수리 기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차 살 때 자동차 회사가 보증수리 해주니까 나 이 기간은 공짜구나. 아니 근데 그 광고할 때요 보면 네. 정말 이거 거저 주는 것처럼 광고해서. 그렇죠. 보통 중형 자동차 한 대 3년 6만 킬로미터 이내 보증수리 제공할 때 네. 대략 자동차 회사가 그 보증수리 충당금으로 쌓는 돈이 20에서 3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겠죠. 예. 이때는 신차 가격이 반영이 될 테고 그러자면은 시장 내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충당금 적립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네. 간혹 뭐 4년 8만, 5년 10만 킬로미터 파격적으로 해줄 때는 그만큼 신차 가격에 나름대로 보증수리 비용을 조금씩은 넣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아니라는 것 잘 아셔야 되고 그렇죠. 네, 자기한테 맞는 그 기간, 보증수리 기간을 그 해야 되겠네요. 괜히 저는 3년 동안 타고 뭐 이렇게 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이유세든 간에 3년 정도면 만족하는데 괜히 돈 더 주고 5년, 10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도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파격적으로 5년, 10만 원 해줬는데 예. 5년, 10만 동안 10만 킬로미터를 타고 되팔면 중고차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그중에 3년, 6만이 좋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권 기자님께 그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만약에 권 기자님이 요번에 이제 요번 달에 새 차 사신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년, 뭐 4년, 5년. 저는 기본적으로 2년 정도. 2년. 왜 그러냐면 물론 3년이 좋긴 하지만. 네. 할부 기간을 줄이는 게 이자 비용을 낮추는 좋은 방법. 네. 여보세요. 예, 연결이 좀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요. 잘 들리시나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연결 상태가 안 좋은데요. 뭐 그래요, 여보세요. 네, 됐습니다. 마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네네네. 개인적인 재정상에 맞춰서 좀 못 끊을 여유가 없다면 3년 6만 동안 다른 팔만 이용하겠지만. 네, 아이고 권 기자님 저 그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예,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2588, 2588. 대리운전 북주다. 오빠야,
네 말 못다 이가. 고마. 대리운 좀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258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잠시 후 4부 생생 인터뷰 시간에는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장 직접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은퇴 솔루션 시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황혼의 부부를 위한 남다른 은퇴 준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목조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잠시 후에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경제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2016년에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을 오늘 발표를 했죠.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방안하고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세제 지원 방안도 담았다고 밝혔는데요. 눈길을 많이 끄는 대목이요. 15년 만에 완화하기로 한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부족한 세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는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문창용 세제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세법 개정안 소비 활성화 일자리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예. 그 금년 그 세법 개정안은 그 청년 고용 지원과 같은 그 일자리 창출하고 소비 활성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네. 특히 그 청년 일자리를 좀 증대하기 위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 원까지 네. 그리고 대기업은 2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에 그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3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50% 해주던 것을 예. 70%까지 확대해주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그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좀 한시적으로 1년간 좀 확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의 기준 금액을 인상하고 또 일부 개별 서비스의 제도를 좀 폐지를 해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의료 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 제도 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개별 소비재 세부세 기준 완화는 15년 만에 지금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우리 소비 이건 문제다 그러는데 소비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그 소비 대중화라든지 소득 수준이 많이 좀 올라간 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하고 기준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세법의 그 세목을 일부 조정한다라고 해서 소비가 확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그 예, 저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좀 자극을 해서 침체된 소비를 부분적으로 좀 그 활성화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개별 소비세 과세 기준 가격이 네. 2001년에 그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된 다음에 한 현재까지 15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돼 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사진기라든지 뭐 시계, 모피 보석, 귀금속 같은 그런 그 물품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을 그 동안 물가 상승 등을 감안을 하고 소득 수준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서 기준 가격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뭐 소비 대중화라든지 소득 수준 향상 같은 점을 감안을 해서 녹용이라든지 로열 젤리, 향수 같은
물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것들이 뭐 사치제라 그래서 개별 소비세를 과세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소비도 많이 대중화가 됐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도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는 뭐 사치제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향수 같은 걸 이제 사치품이다 이렇게 하기 너무 이제 대중화가 많이 됐으니까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서 뭐 TV라든지 에어컨, 냉장고 같은 그런 대용량 가전제품도 개별 소비세를 과세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신기술 개발 촉진이라든지 뭐 신규 수요 창출 같은 것들을 위해서 금년까지 이게 과세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럼 과세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제 쪽에 변화가 있는 가운데 저희가 그래도 일반 국민, 일반 소비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 만능 계좌라고 불리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요걸 요번에 내셨는데 예, 예. 저희 일반인들 자산 불리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동안 뭐 재형저축이라든지 비과세저축이라든지 그런 상품에 많이 그 소비자들이 익숙해졌었는데요. 네. ISA라고 하니까 뭔가 좀 생소한 상품이 아닌가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의 특정한 금융상품이 아니고 이 계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ISA라는 계좌 안에 예금, 적금, 그다음에 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그런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가지고서 네. 소비자 개인이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자기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서 자유롭게 네. 상품을 넣었다 뺐다 그리고 또 교체할 수 있는 게 그런 큰 장점입니다. 이게 영국이라든지 일본에도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ISA 제도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최근에 이런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라든지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의 그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게 그 근로자의 재산 형성이라든지 그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풀어드리면 ISA 요즘 뭐 IS라는 게 별로 좋은 어감이 안 나서요. 예, 예.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런 건데, 근데 이런 예, 예.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예. 소득으로 좀 구분해서 혜택을 예. 좀 서민들 위주로 주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소득 구분은 안 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그냥 부자들만 또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뭐. 일정 소득 이상 되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일정 소득 기준으로 해서 또 문턱 효과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네. 점을 감안을 해서 예. 근로자와 사업 소득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자산가들은 좀 이번 가입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뭐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 얘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예. 그 5년 동안 발생하는 이제 순익을 다 통산을 해가지고서 예. 만기에 이걸 인출할 때 운용소득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네. 또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9%로 저율분리 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특정 그 저 고액소득자들만을 위한 제도라고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요. 그 종합과세 예. 대상자는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럼 2천만 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는 자산가들은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가입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되시는 분들이 한 13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은 뭐 고액 자산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자 네, 배당 예. 이런 걸로만 연에 2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원금 기준으로 하면 몇십억 정도 되는 분들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네.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입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참 이 청년들 실업 문제 참
고민스러운 주제인데요. 청년 예, 예. 고용 증대 세제라는 거 도입하신다고요? 예, 예. 그 내년부터 또 정년이 의무화되고 그래서 예. 그 내년부터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 우리나라의 그 청년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그 청년 고용 절벽을 좀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를 해서 네. 금년 세법 개정안에 청년 고용 증대 세제라는 것을 그 신설을 하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일정 금액을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네. 중소 중견 기업은 1인당 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 주고 네. 대기업은 1인당 250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500만 원으로 잡은 거는 작년에 그 중소기업 청년의 평균 임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2500만 원의 한 20% 수준으로 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장님 설명을 쭉 지금까지 들어보면 뭐 저소득이라든지 네.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세제 쪽에서는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정책들 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운 게 아무래도 뭐 작년에도 세수펑크가 10조 가까이 났습니다만 올해도 또 세수펑크가 날 텐데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세수가 모자라서 또 적자 날고 또 국채 발행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모자란 세수 또 어떤 그 세제 개편안으로 확충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금년 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한 연간 한 1조 1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아, 이 세제 개편안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거나 과세 기반 확대 등을 통해서 이제 세입 확충되는 규모가 연간 한 2조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그런 뭐 ISA 같은 그런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조세 지출로 인해 가지고서 연간 한 9천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금년 세법 개정안에 그 순수한 세수 효과는 한 1조 100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3년 연속 세수가 결손이 되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걱정하시는 줄 알겠습니다만은 예. 금년에는 여러 가지 뭐 자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금년 세수는 결손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예. 됩니다만 네. 물론 뭐 지난번에 그 추경을 통해서 세입 경정을 해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그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그런 세수 결손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 관계 때문에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고 인터뷰 마감할게요. 예, 예. 그 제게도 그렇고 그 경제 그 단체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법인세 이거 선 좀 봐야 되고 또 대기업들 돈 많이 버는 데는 법인세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그 MB 정부 때 그 법인세의 명목 세율을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내린 바가 내렸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그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깎아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그 이후로 이제 2011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를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동안의 그 비과세 감면 정비 효과 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네. 한 저희가 한 실효세율로 한 2%포인트 정도는 그 반영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13년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실효세율이 한 17.3% 수준입니다만, 예, 또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또 납부한 네. 세액들이 네. 있습니다.
예. 이제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를 해주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전에 실효세율을 보면 한 19% 정도 됩니다. 네네. 19% 정도 되고요. 최근에 뭐 2013년, 14년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최저한 세율을 인상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 예.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범위 세율을 지금 당장 올릴 소요는 아니다 이런 게 결론이신 것 같으세요,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 이것은 또 뭐 그 저 국제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세목이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 저 시간 관계 때문에요 오늘 인터뷰는 예, 예.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나라 살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 기재부의 문창용 세제실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바이오로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저희 생생경제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 갖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저 부부 나이 차이에 따라서 은퇴 준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나이 차이요? 예, 예. 저는 3살이 나는데요. 저는 2살 납니다. 네. 저희 연구원 중에 여자 연구원 중에서는 이제 9살 나이 차가 나는 여자 네.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여자 연구원은 요즘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부 나이 차가 나지 않더라도요. 예. 남녀 간의 노후 생활에서는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65세 1인 가구 비중을 보면은 남자 혼자 1인 가구 비중은 거의 5% 정도인데요. 예. 여자 혼자 1인 가구 비중은 약 한 25%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간병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 간병 비율에 보면은 남자가 간병을 받는 경우에는 고령자가 해주는 게 거의 이제 66%를 간병을 받을 네. 수 있지만은 여자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 이제 간병을 받지 못합니다. 나이 차 때문에. 예, 예, 예. 예. 이제 부부 간 수명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 차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 간에 있어 가지고 노후 은퇴 설계 준비를 할 때는 나이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나이 차가 크게 날 때는 이런 부분을 더욱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실제로 나이 차이가 합니다. 뭐 어떤 어느 정도 나고 있나요? 우리 그 보통 우리 은퇴 설계를 할 때는 한 두 살에서 세 살 정도 예. 남자가 나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초혼과 재혼의 경우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초혼일 경우에 남자가 여자보다 6살 이상 네. 나이가 많은 비중이 한 15%가 됩니다. 꽤 많네요.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이 재혼일 경우에는 이 비중이 30%가 됩니다. 네. 재혼일 경우에는 예, 남자가 6살 이상 많은 비중이 30%가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6살 이상 많은 경우가 5% 정도 됩니다. 이 경우도 좀 있네요. 예, 예. 그래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재혼일 경우에는 1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재혼일 경우에는 나이 차 나는 비율이 초혼일 때보다 약 2배 정도씩 이렇게. 남자 생각... 여자 공이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공이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 30%니까 꽤 많은 비중이 되는데 하여튼 이제 초혼일 경우 혹은 뭐 남자와 여자의 나이 차 누가 많든지 간에 네. 하여튼 나이 차가 6살 이상 나는 비중이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쌍 중에 한 2쌍 정도는 나이 차가 6살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꽤 많은 비중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결론 이제 이 나이 차하고 예. 또 남녀 간의 평균 수명 차이도 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 간에 함께 사는 시간하고 홀로 사는 예. 시간이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가 각각 차이가 크게 날 텐데 예. 이런 걸 고려해서 은퇴 설계해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노후 생활 뭉뚱그려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기대 수명하고 부부간 나이 차 때문에 이 기간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봐야 되는데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
네. 그다음에 부부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이제 활동 장애를 앓는 기간. 병석에 있다 이거죠. 예. 예. 이제 꼭 이제 큰 중대 질병은 아니더라도 예. 뭔가 상당히 활동에 불편함을 겪는 네. 경우.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홀로 남아서 생활하는 기간. 네. 이 세 가지 정도로 노후를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단 이제 동갑내기 부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60세 은퇴를 한다고 그러면은 60세 은퇴를 했을 때 이 부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60세 은퇴한 부부는 동갑내기라 하면은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한 30년 정도 유지됩니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사는 기간까지 다 합치면요. 그래서 30년 정도 유지되는데 20년은 같이 살고 10년은 혼자 삽니다. 30년 동안 가정은 같이 예, 가지만 예, 예. 20년 정도 지나면 양쪽에 한 분은 이제 돌아가실 그랬습니다. 거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10년은 여자가 6년 정도 보내고 남자가 한 4년 정도 네.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홀로 사는 기간이 되고요. 같이 사는 20년 중에서도 9년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고 11년이 활동장애를 겪는 기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60세 은퇴하고 나서 부부가 아주 건강하게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어르신들 중에 잘 사시다가 예. 할머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배우자분이 이제 먼저 예. 돌아가시면 예. 그 남아 계시는 그 어르신, 할아버지는 예. 그렇게 많이 못 사시고 예. 반대의 경우는 꽤 오래 사신다 이런 통계들도 있던데 아, 예. 실제로 그런가요? 그 생물학적으로도 좀 그렇답니다. 이게 좀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예. 한 6개월 정도는 여자도 시리에 빠지는데 예. 그 이후에는 좀 더 예뻐지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들은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가 훨씬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남자분들은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어쨌든 예.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될 것 예.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얘기에서 부부가 나이 차가 날 경우에는 이제 더욱더 이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네. 여자가 예를 들어 한 5살 정도 어리게 되는 경우에는 여자가 홀로 살 기간이 한 9년 정도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이 차가 이렇게 크게 날수록 여자가 어리게 될수록 이 홀로 사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그 병석에 있는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쭉 들은 이유가 예.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은퇴 설계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거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예, 예. 솔루션을 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통으로 해서 대충 우리가 뭐 같이 뭐 한 20년 정도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 예, 같이 살으시면 살지 않겠냐. 예, 예. 그걸 이제 다기간이라 그러는데 여러 기간으로 이렇게 잘 나눠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둘 중 한 명 이상이 아픈 기간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혼자 살 기간 이렇게 다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은퇴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은 부부가 둘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 60세 동갑내기라 그러면은 한 9년 한 5살 정도 여자가 연하라 그러면은 한 11년 정도 네.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거기에 맞게 그만한 지출을 하고 또 그만한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게 한 20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 뭐 다른 일 하다가 나중에 둘 중 한 명이 배우자가 아파버리면 예,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출 계획이나 재정 계획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둘 중 한 명이 아플 때는 이제 이게 치료비에 대한 대응책 부분입니다. 둘 중에 한 명 이상이 아픈 기간이 적어도 절반 정도가 됩니다. 같이 사는 기간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비 대체가 이제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혼자 남았을 기간입니다. 그게 여성들이 대부분 혼자 남았을 기간이 많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여자가 5살 연하인 경우에는 거의 혼자 남아 있을 기간이 한 9년 정도 되니까 기네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양비라든지 간병비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대체해줘야 됩니다. 남자가 아플 때는 여자가 간병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한 66% 정도가 고령자가 간병을 해줍니다. 결국 배우자가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네. 여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25% 정도만 간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이제 간병비에 대한 것도 이제 잘 대처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이 차가 커질수록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여기 해당되시는 이제 고령자도 계실 테지만은 이제 자녀들 자기 부모님이 계실 텐데 네. 부모님들이 앞으로 부모님들이 어떤 이렇게 경로를 밟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게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저는 한 가지 소망이요. 그냥 예. 건강하게 같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데 평균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게 네.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가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해드려야죠. 4025번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